네. 경호원에게 보고가 들어왔는데 사모님께서 갤러리에 들르셨다고 합니다. 갤러리? 갤러리는 왜? 잠깐 그림을 보고 가시겠다고. 어느 갤러리인지 알아봐. 제 얼굴을 바꿔주세요.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완전히 다른 얼굴로 바꿔주세요. 사고로 인한 복원 치료가 아니라 얼굴 성형을 원하시는 거네요. 그렇다면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. 미용 수술은 제 담당이 아닙니다. 인생을 바꾸는 수술을 하신다고 들었어요. 얼굴을 바꾼다고 인생이 바뀌진 않습니다. 제가 치료하는 분들은 사고로 인해 제 얼굴이 제 인생을 망쳤다면요? 환자분처럼 성형 상담을 받으러 오셨다가 심리 치료를 받고 좋아지신 분들이 많습니다. 제가 잘 아는 의사분을 소개해 드릴게요. 얼굴을 바꿔달라는 환자들에게 편견이 있으시네요. 무조건 예뻐지고 말겠다는 비뚤어진 욕심 덩어리.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바꿔주신다고 해서 제 편이 되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.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. 제 말은 저는 살기 위해서 얼굴을 바꿔야 해요.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? 도움을 드릴게요. 아니요. 아닙니다. 매번 그렇게 도망만 가십니까? 제 환자들은 상처를 숨기는 데 익숙합니다. 하지만 제 앞에선 용기를 내죠. 어떤 상처인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야 의사와 환자가 같은 편이 될 수 있는 거죠. 상처가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 생긴 것 같아서 제안드렸던 겁니다. 저한테는 정확하게 말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. 그렇게 도망만 가시면 저로서도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.